그러면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원래 제가 3시간 잡았을 때는 몰랐죠. 이렇게 쉽게 나올 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과연 이걸 3시간 정도 할 내용이 있나 싶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빨리 끝날 수 있다. 네. 저도 이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모르고 3시간 잡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론인데, 뭐 독서론 같은 경우에는 뭐 정답률이 뭐 이렇게 무의미할 정도로 높죠. 네, 이 소중한 문항 독서 문제를 샘을 낭비해 버리다니 막 화가 날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보기에 이 나와 있는 요 구조, 도식 또는 스키마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독서 행위에 앞서는 것은 원인이 될 것이고, 선행 요소는 원인이고, 독서 행위에 나중에 나타나는 후행적인 요소는 결과가 될 텐데, 여기서 보면 순환하고 있으니까 점점 세져요가 되겠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동기를 둘로 나눴죠. 그래서 이 원인으로서의 동기를 때문에 동기라고 하고, 결과로서의 동기를 위하여 동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이 보면, 동기의 두 측면을 합쳐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했다고 됐는데, 네, 나눴잖아요. 네, 합치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바로 2번 같이 넘어가 보면, 가는 지금 한권 읽기 과제를 받아서 하게 된 거잖아요. 원인.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나와 다잖아요. 이두 가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기대 효과. 효과는 결과죠. 그래서 나와 다는 기대에 해당한다. 기대 효과에 해당한다. 그래서 위하여 동기에 해당한다. 맞죠? 근데 답이 5번이에요. 나머지는 조금씩 바꿔놨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기가 차서. 네. 콧물이 나올 정도인데. 네. 그래서 네. 사라진다가 아니죠. 강화된다죠. 네. 콧물이 나와서 코좀 풀고 갈게요. 네. 문제 풀다가 이렇게. 네. 기가 차네요. 자, 4에서 7번 같이 보겠습니다. 4에서 7번. EBS 관련해서도 약속을 안 지켰죠. 약속했잖아요. 연계율 50%라고. 100% 연계하면 약속 안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독서를 거의 100% 연계를 해버려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됐는데, 사회학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경제학이랑 법학에 나왔을 때랑 비교하면 정보량의 밀도가 다르죠.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1문단 같은 경우는 평가원도 깨달은 바가 있겠죠.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글을 잘 읽는데, 무슨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학력 저하세 때문에 뭐네 하는데, 우리나라 OECD에서 평가한 거에 따르면, 네, 문해력 세계 1위, 2위 다 두고 있거든요. 뭐 어디서 이렇게 가스라이팅해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레벨 6가 없어서 그렇지, 레벨 5, 그 차상위 학생들은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무엇보다 무서운 건 뭐냐면, 하위권 학생이 없어요. 네, 레벨 6, 5 학생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일진들도 공부시키는 무서운 나라라는 뜻이에요.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9살, 10살쯤 되면 글을 못 읽으면 특수학교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글을 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문해력이 좋은지, 네. 한자어 좀 모른다고, 문해력 모른다고 좀 까는 그런 방송들이 있었는데, 한자어는 네. 요즘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솔직히. 이제, 솔직히 말해서 영어가 중요하고, 이 수학 능력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단군 일에 최대 아웃풋이다라고 하는 게제 생각이고, 통계자료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런 문제 내면 학생들이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문단 같이 보면 그냥 이렇게 이 뒤집힌 U자 또는 다른 말로 이걸 종형 그래프라고 합니다. 좀 이따 촉매 문제에서 또 나오죠. 종형 그래프. 그래서 종형 그래프는 무슨 의미예요? 가운데가 가장 적절하다라는 뜻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1문단은 표상 하나로 요약하자면 제니스 연구는 중간 수준이 가장 큰 설득 효과를 보인다고 알아냈다는 거예요.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2문단 같이 보면 레벤달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넌 너무 감정적 측면에만 치우쳤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문단은 그냥 이렇게 요약하면 끝나요. 보충도시. 형식적으로 본다면, 아니, 감정만 영향을 준거 아니잖아. 인간의 반응에는 반응을 설명하려면 인지적 반응, 이성적 반응도 넣어야 돼. 이두 개가 다 필요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비문학 4개 중에 3개가 인지과학입니다. 독서론은 원래 인지과학이고요. 이것도 이제 사회학이지만 동시에 인지과학 관련이 있고요.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이니까. 그리고 원래 이제 동일론과 기능주의는 원래 인지과학이었고. 그래서 네 지문 중에 세 지문에 인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좀 이따 지각은 뭐예요? 감각으로 아는 것을 인지라고 하죠. 지각은 인지의 한 종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둘다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반응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좀 무서웠죠? 네. 그 사이렌 울려가지고 새벽에. 네. 40년 만에 선생님도 사이렌 소리를 들었는데, 40년 전에는 제가 옷장 속에 숨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서울 시내에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핵 방공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죠. 아, 이거 가짤 거야. 네. 그게 바로 공포통제 반응입니다. 네. 무시하는 거죠. 두려움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피하려 했는데, 아, 뭔 헛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위험을 무시하는 거. 네. 우리 옆집은 네. 이 가방 싸가지고 이 지하실로 대피하셨던데.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서 위험 통제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설득된 거죠. 대피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권고를 따르면 후자를 따른 것. 다시 말해 인지적 반응에 따른 것. 그것이 이제 우리는 위험 통제 반응이라고 하고, 그리고 감정적 반응을 공포 통제 반응이라고 해서 이 어느 쪽에 이 의한 반응이냐에 따라서 반응은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게이 문단 내용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3, 4문단은 또 비슷한 그림이죠. 너무 정보량이 적어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훈련, 논리적 훈련이 여러분들은 됐고, 스탠다드 폼으로 할수 있잖아, 이거를. 그래서 눈으로 봐도 할수 있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뇌를 훈련시켜 왔는데, 뇌지컬을 길러 왔는데, 너무 쉬운 과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죠. 둘다 필요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위협과 효능감이 다 높아야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위험 통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위협의 수준이 높고 또 효능감의 수준이 높을 때, 그럴 때이 설득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3문단, 3문단 합치게 되면 이두 가지 통제 반응 관련된 결론은 뭐냐면, 둘다 높을 때에는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한다. 그래서 위험 통제 반응은 위협과 효능감이 둘다 높아야 작동한다. 그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 따질 수 있죠. 위협이 높을 때와 낮을 때, 효능감이 높을 때와 낮을 때. 그러면 총네 가지 경우 있죠. 둘, 둘 곱하면 4니까. 그래서 O, O, OX, 뭐 XO, XX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둘다 높으면 어떤 경우냐? 위험 통제 반응이다. 근데 위협은 높은데 효능감이 낮으면 뭐냐? 공포 통제 반응이다. 그리고 위협 수준이 낮으면 영향이 없다, 아예. 그래서 이세 번째, 네 번째는 영향이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정리된 결론은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대요. 자, 그럼 이제 4번 같이 보면, 이건 뭐 설명이냐, 논증이냐 따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설명이죠, 이 글은. 논증하는 글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비판했다면 이 논증이었을 거예요, 주장하는 글. 근데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배경과의 관련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사회적인 배경이 반영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세 명의 연구자들이 서로 발전되어 온 과정이잖아요. 선행 연구가 언급되어 있다. 네, 남겨진 연구 과제나 난관이나 극복 과정은 그냥 없었다. 네.